직업에 있어서 남녀 간의 차이가 없고 그 내무반이나 그런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성들에게 좀 잘 맞춰주면은 많은 여성들이 찬성을 할 것 같아요. 제가 군대를 다녀온 입장이고 인원이 부족해서 이제 여성들도 징병을 한다는 점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현실적인 차원에서 아직 여성을 배려하는 시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서 인식과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무작정하면은 큰 혼란만 야기하지 않을까. 저는 옛날부터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남녀 평등 말만 하면서 여자는 이제 안 가잖아요. 근데 그것부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냥 군 가산점 제도도 지금 폐지가 됐지만 이제 억울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물론 상황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충분히 조금 감안을 해주면은 여자들도 당연히 군대에 가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여성은 신체적 불리함도 있고 그리고 좀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훈련을 받을 때도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래서 아직은 징병제를 실시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슈케이 시간입니다.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한다. 여성 군 복무제 논의가 다시 뜨겁습니다. 이런 논쟁 처음은 아닌데요. 이 해묵은 이슈에 정치권도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수연, 최영호 두 변호사와 함께 여성 군 복무제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최 변호사님. 예. 여성 군 복무제 논쟁 왜 또다시 불거진 건가요? 좀 역사를 좀 설명을 하면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군 가산점 유언 결정을 하죠.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이제 남성들 측에서는 뭐 왜 우리만 고생을 해야 되냐, 여성도 군대를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에 헌법 소원이 저 정치권에도 얘기가 많았고 헌법 소원이 제의가 되고 2010년, 11년, 14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되죠. 이제 남성만 군대를 가는 게 이 평등권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제기를 했었는데 이제 다 합헌 결정이 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좀 이게 이슈가 됐던 건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에 청와대 이제 게시판에 네. 이제 청원을 하게 되죠. 그때 한 12만 명 정도가 이제 청원에 동의를 해가지고 네. 여성도 이제 징병제를 해야 돼. 여성 징병제 청원이 있었죠. 그때 네 차례가 있었어요. 근데 12만, 8만 수천 명대 있다가 네. 이제 최근에 또 여성 징병제가 좀 불거지게 됐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 이제 올해 4월 초에 있었던 네. 어떤 재보궐 선거 이후에 2대 남, 20대 남성의 표심이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중심으로 부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네. 이제 그 20대 남성의 표심을 어떻게 잡을까 이런 논쟁에서 좀 시작이 된 게 여성도 뭐 군사 훈련을 받아야 된다 네. 이런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모병제도 가자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여성 징병제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또 논의의 불씨가 좀 점화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청원이 나흘 만에 20만 명 이상 서명을 했다고 해요. 네. 반응이 꽤 큰 편이었는데 이와 연관된 여론조사도 있다고요. 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 따르면 TBS의 의뢰로 지난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남녀평등 복무제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49.6%였고 찬성한다는 응답이 45.6%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40대 이상은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에 KBS 시사기획 창이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에 의뢰해서 역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서 의견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2.8%, 예. 그리고 반대한다는 의견이 35.4%였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는 66.3%가 찬성한다는 의견이었고 여성의 경우는 39.5%가 찬성한다는 의견으로서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조금 더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연령별, 지역별로는 큰 차이 없이 모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예. 그렇다면 여성 군 복무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건가요? 네, 뭐 이 논의의 출발은 병역 제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에 대한 토론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병역 제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 보았을 때 여성의 의무 복무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여성이 의무 복무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나 비용적인 문제와 함께 같이 논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그러한 논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의 병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논의는 제가 보기엔 단순히 이제 젠더 갈등만을 야기하고 네.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 없이 또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민 회사님은 좀 어떤 입장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찬성 측에 한번 논 걸 살펴보면 이게 네. 헌재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평등권 침해 사건에서 이제 유연 의견, 지금 유연이다라는 의견을 보면은 이제 남성은 이제 병역의 의무를 직접 국방의 의무를 지잖아요. 그럼 국방의 의무가 이제 현역도 있고 보충역도 있고 제2국민역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예비군도 있고 민방위도 있고 다양한 게 존재를 하는데 이제 현역을 제외한 건 얼마든지 여성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전적으로 지금 남성에게 병역 의무를 지운 거는 좀 유언이다라는 유언 의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 현대의 어떠한 전쟁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전에 뭐 칼을 들고 싸운다거나 하면 체력적인 차이가 승패의 좌우가 되겠지만 사실은 총을 들거나 아니면 뭐 대량 살상 무기를 운용한다거나 사실 그런 데서 남성과 여성의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또 실제로 체력적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느 순간 사관학교에 수석 입학이나 수석 졸업이 여성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력적인 부분도 사실 남녀 간의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지 않냐라는 네.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고 사실 저는 이런 의견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떠한 지금 여성 징병제에 대한 문제는 뭐 좋냐, 싫냐, 뭐 옳냐, 옳으냐, 그러냐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그 도표에서도 나왔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고 만약에 우리나라는 지금 60만 대군을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43만이 지금 징병제 군인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2020년 현재 출생아 수가 30만 밑으로 내려갔어요. 뭐 앞으로 징병에 필요한 남성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데 네. 현재 규모의 어떠한 군대를 운용하려고 한다면 뭐 복무기간을 줄이거나 네. 아니면 군인수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의 전력을 유지하는 걸 전제로 했으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성 징병제도 분명히 한 10년쯤 지나면 본격적으로 내 예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여성이 꼭 군대를 가지 않고도 대체 복무하는 법도 좀 제안이 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제 인터넷상에서 남자가 예. 군대 갈 때 여자는 사회봉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현재 여성 의무 복무제에 대한 논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병역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 또 젠더 문제, 그다음에 출산율 감소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더해져서 발생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과 같이 남성은 군대를 가고 여성은 사회봉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 해소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네. 또한 남성은 군대에 여성은 사회봉사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어떤 젠더 갈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최 변호사님, 여성 의무 복무 아까 이제 잠깐 간단히 언급하셨는데 이 여성 의무 복무 논란이 던진 화두, 우리 사회가 좀 고민해야 할 문제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우리가 이 문제가 촉발이 된 건 사실은 젠더 이슈였거든요. 네. 어떠한 페미니즘이냐 반페미니즘이냐 뭐 이런 얘기와 함께 이대남 표심을 잡겠다고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저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여기에 본질적인 문제는 안보 문제고 우리의 어떠한 국방의 그 군대의 운용의 숫자, 군대 규모 운용의 규모와 함께 이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도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 문제도 갈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1, 2년 안에 지금 우리가 한다고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해서 1, 2년 안에 시행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장기적인 준비
5년 내지 실제로 물리적인 준비도 5년 내지 10년이 걸릴 거고 특히 갑자기 누군가는 징집돼서 차출이 되는 여성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분들의 어떠한 동의와 그분들의 가족들의 동의까지 얻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 정도의 군대를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안보의 관점 그다음에 사회적인 합의의 관점을 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